네, 안녕하세요. 2016년도 우리 39회 그 손해상용사 2차 과목인 책임 보험 및 근로자 재해보상 이론과 실무 맡게 된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했어도 차량 손해상용 쪽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생소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어차피 뭐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실제 강의 들어왔을 때 첫 시간부터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좀 과거 이제 37회하고 38회 기출문제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2016년도 39회 때는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올지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방향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강의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요,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원수보험사에서 이 책임 근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클레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실제 뭐 제가 처리하는 클레임 중에 약 한 40% 정도가 이제 대인 배상이고 한 60% 정도가 재물 손해상용사 영역인 배상 책임, 대물 배상 책임하고 이제 재물 쪽에 이렇게 클레임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보종은 다양하게 해봤죠. 우리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나 뭐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 그리고 또 전문인 영역에서 좀 그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의사배상 이런 걸 주로 하고 있고요. 보통 한 보종별로 한 1년 정도씩 이렇게 좀 로테이션을 하는데 근제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과거에 좀 많이 했고요. 현재는 이제 선언근제 이제 고액 클레임 위주의 선언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사람이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사내에서도 이 과목에 해당되는 이 동일한 과목에 해당되는 사내자격 출제 및 강의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살아있는 강의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트렌드가 점점 바뀌어 왔어요. 이제요. 과거에 좀 약술 위주로 오다가 지금은 이제 올해 특히 38회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네 문제가 나올 줄은 아무도 상상 못 했는데, 그 네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 정 교수님 하시던 강의는 그대로 하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 강의가 편성이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동일한 강의를 해도 본인과 좀 안 맞는 선생님들이 계신가 하면은, 또 본인과 잘 맞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원에서 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한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실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작년 문제, 재작년 37회, 38회 문제 조금 이쪽에다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37회가 첫 시험이었죠.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로 변경되고 나서 첫 시험을 본 게 이제 37회입니다. 2014년도인데 이때는 좀 간단하게 나왔죠.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계산 문제가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한 문항이 나왔고 배점은 30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이 책임근제 과목 자체가 과거에 1종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 중에 포함됐던 건데 이제 신체 재물로 분리가 되면서 신체 쪽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영역은 그대로지만 어떤 깊이가, 좀 넓이가 좀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1종 시험이 계산 문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통상 근제 문제가 나오면은 다른 재물 문제가 한 문제가 더 나오는 식으로 해서 두 문제 정도. 정말 좀 많이 나오면 세 문제 정도. 배점 50점 정도 나왔었는데 그런 어떤 그 과거 추이를 그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30점짜리 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근제면은 근제, 배상 책임이면 배책이라고 해서 배상 책임 하나, 딱 하나씩 단독으로 했는데 37회 때는 이거를 결합을 시켰죠. 그래서 선언 근제 부분과 유도선 사업자 배상 책임을 해서 같이 이제 결합시키는 형태, 유도선 배상 책임 결합시킨 형태로 30점짜리가 나왔었고, 책임 파트. 어째 뭐, 근제라는 보험도 책임보험의 한 영역이지만, 이제 우리가
근제와 책임을 나눈다고 할 경우 책임보험 약술 문제가 세 문항이 나왔습니다. 세 문항이 나왔었고 이때 배점이 4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우리 국문 영업 배상하고 CGL을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배상 책임 담보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그 어커런스라고 얘기를 하죠.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제 클레임 메이드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사 배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영업 배상 책임에서 특이하게 선 임상 실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클레임 메이드인데 어떤 그런 부분을 묻는 문제가 약술 문제 나왔었고 그다음에 일시 수익 산정 요소. 약간 좀 실무적인 측면이지만 어떤 이제 책임보험 영역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세 문항이 나왔었고요. 이제 좀 특이하게 이제 법리 관련돼서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 관련돼서 한 문항에 5점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직접 청구까지 하면 두 문항이겠네요. 피해자 직접 청구하고 해서 두 문항에 15점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는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부분과 그 직접 청구의 법적 성질, 그게 두 문항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제 파트. 근제 파트에서는 그때 딱한 문항. 한 문항에 15점 정도가 배점이 됐죠. 그때 물어봤던 게 통상임금하고 이제 그 평균 임금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습니다. 이 당시 37회 문제가 나올 때가 한참 이슈가 됐던 게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한 시기였기 때문에 좀 충분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특히 선원근제나 유도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나왔던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형태가 37회였거든요. 그런데 38회 아주 쇼킹하게 나왔죠. 아주 쇼킹하게요. 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책임하고 근제 쪽으로 다 녹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때는 계산 문제가 한 문항 30점이 아니라 작년에 무려 4문항이 나왔죠. 그것도 배점이 70점이나 아주 높게. 그래서 올해 당락을 좌지운 특히나 근제에서 그 과락이 나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준비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과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약술 문제는 30점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법리 관련된 게 아예 안 나왔고요. 근제에서 약술 문제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이 책임보험 영역이라고 볼수 있는 데서 세 문항에 30점이 나왔었죠. 이때 나왔던 게 제조물 책임, 그 다음에 손해방지 의무, 우리 영업배상. 이 영업배상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짐작은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클레임이 많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클레임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요걸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전에 그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려서 어느 리조트에 붕괴가 됐죠. 예. 요거와 우리 영업배상 책임 학교 경영자 담보하고 유사한 이제 보험 종합보험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은 될수 있습니다. 뭐 결과론적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예상을 하고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솔직히 말해서 기형적인 부분이에요. 기형적인 부분이요. 분명히 근제 파트에서도 약술 문제를 물어볼 게 충분히 있는데 안 물어봤고 또이 우리 시험 자체가 법리를 또 모르면은 해석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물어보지 않은 조금 계산 문제 위주에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실무자들을 위한 게 아니냐 실무자들을 위해서 나온 문제 아니냐 막 이런 시험 이후에 많이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계산 문제를 제가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실무자라고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책임 근제, 자동차, 재산보 다 망라해서 한 실무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정말 많이 한 케이스 같이 저같이 이제 자동차 대인 쪽을 했었고 지금 현재 책임 근제 쪽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지 세 가지를 다 망라한 직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자동차 보험 대인 쪽에서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어떤 이런 근제
또 책임보험 같이 믹스가 되거나 그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문제를 시간 내에 풀려고 하면은 그렇게 썩 쉽진 않아요. 그만큼 많은 연습을 했다고 하면은 시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인 걸로 보였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따가 요거 분석을 끝나고 나면은 한번 38회 때 문제 한 네 문제에 대해서는 키포인트만 좀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그 강의를 할 때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39회 때도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예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전통적으로 이 계산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 1종에서도 그랬고요. 과거 1종에서도 계산 문제만 풀고 나면은요, 명가락을 합니다. 명가락을 해요.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 책임 근제보험 파트, 근제는 좀 그렇지 않지만 책임보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관도 많고 상품도 많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법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광범위합니다. 시험 문제라고 해서 중요한 것만 내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걸러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넓게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지를 한번 걸러내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도 냅니다. 대표적인 이제 올해 약속 문제 중에 이제 학교 경영자 특별약관 관련돼서 낸 부분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그 사회적 이슈로 좀 됐겠죠. 그 당시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 보험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보험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그 클레임을 담당했던 이제 직원이 제 후배인데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예. 그래서 뭐 특혜 지급이니 아니니 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했는데 결국 클레임 쪽에서는 면책을 했습니다.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면책을 했고요. 그런 보험을 물어봤다는 게 조금 의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꼭 중요해서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금물입니다. 그 광범위한 약술 문제를 대비하는 게 좀 그렇다고 투망치듯이 뭐 약술 문제 100문제 200문제 만들어서 외워라. 여러분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과목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참한 어떻게 그 많은 걸 준비를 하겠습니까? 과목당 한 약술 문제 200개씩 그럼 400개, 800개 이사 800개죠? 100개씩에도 400개 뭐 개 중에는 가능하시겠죠. 내 용량이 아주 크신 분들은 가능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걸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이 과목만큼은 책임 근제 과목만큼은 계산 문제에 어느 정도 포인트를 두고 하면은 약술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준비해도 뭐 한 60에서 70점 정도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뭐 아무리 못 맞아도 50점 이상은 취득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 문제가 50점 정도만 나오면은 합격 가능합니다. 예, 이번에도 평균이 그렇게 40점대인데 충분히 가능한 점수대고요. 민폐끼치 과목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목표를 50으로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표는 60에서 70점 정도. 예. 조금 더 전략 과목으로 갖고 가실 분들은 70점. 내가 전략 과목 갖고 가긴 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6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은 적어도 50점 이상씩은 다 취득 가능한 과목이고요. 그렇게 되면 절대 다른 자동차나 우리 의학이나 재산보험의 발목을 잡는 그런 과목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37회, 38회 한번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제가 예상하는 39회는 어떻게 나올까? 뭐 이거는 뭐 찍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 과거에 나왔던 부분을 좀 그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문항수는 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도 어떤 시간적인 배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한 3문항 정도 3문항 범위 내에서 나올 것 같고요. 배점은 한 50점 정도 범위 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전체적인 문항은 7문항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맥시멈 7문항 정도인데 나머지 약술이나 이런 부분 합쳐서 이 부분에서 4문항 정도의 배점은 여기도 이쪽이 한 50점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한 7문항 정도 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나오지 않았던 이 법리 관련된 부분이나 근제 파트 관련된 어떤 약술이 39회 때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루지 않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그 1종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좀 물어봤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뭐 선언문제에 지급 관련된 그 담보 조건들이나 또는 우리 근제보험 전반에 있는 일시보상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기출문제는 돌고 돌기 때문에 또 그런 파트의 약술이 전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파트의 약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상을 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일단은 그래도 계산 문제입니다. 책임보, 근제 또는 책임과 근제가 믹스되어 있는 또는 근제보험과 다른 보험 영역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나 병합되는 어떤 구상관계 이런 대법원 판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제 실무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좀 계산 문제를 정리를 할 거고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고도의 복잡한 문제를 좀 엮어서 믹스 시켜갖고 이렇게 그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에서만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초 계산 문제를 탄탄하게 다져놓으면요. 밑에 있는 책임이나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또는 법리 관련된 부분의 어떤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응용력이 올라갑니다. 응용력이 올라갑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 많은 가짓수를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하기엔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뭐 11월부터 준비하시면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보십시오. 그럼 1차 시험 끝나고 그 전에 좀 뭔가 2차 준비를 했어도 그렇게 많은 기간 아니거든요. 5, 6, 7, 8, 약 4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이 한 과목만 보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세 과목에 대해서 네 과목을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기초 계산 관련된 부분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는 어떤 법리적인 부분이나 상품적인 부분을 결합을 해서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39 예상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차별 좀 수업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싹 지울 거니까요. 주차별 수업은 지금 평일반입니다. 저는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주 수요일 진행을 할 거고요. 하루에 3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약 8주 정도에서 24시간 계획이 되어 있고요. 학습 계획표에도 올렸다시피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준 고려해서 이해도나 그런 걸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주중 보강이나 아니면 그 여건을 봐서 주말 보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받지 마십시오. 특히 시간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아직 여유가 있는 시기니까 뭐 한 번 두 번 더 참석하시는 것 때문에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큼 강사인 저도 조금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필요에 따라 한 시간 내내 반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할 정도로 이해도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강은 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원래 저는 과목을 가르칠 때 그 시간 내에 웬만하면 다 강의는 끝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수박 거닥기식으로 넘어가면서 스킵 이거 읽어보세요 절대 그렇게 강의하지 않는데 가능한 한 조율을 해서 하는데 이번 과목만큼은 이해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귀중한 시간 내서 공부하시는 거고 저도 일은 끝나고 오는 거지만 아주 귀중한 시간 내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투잡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직업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세 번째 직업이 되겠죠. 제 원잡 있고 또 제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이제 강의까지 하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총 세 가지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닌 저도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보험회사 들어오기 전에 2차 한번 떨어지고 낙방 한번 하고 보험회사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계속 동차로 이제 모든 종목을 다 동차로 합격해서 지금 종합 손해상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좀 혜택을 많이 보고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 그다음에 우리 학원에 계신 또 우리 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직접 1종 볼 때 1종 과목 할 때 강의도 들었었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는 지식을 조금 더 다른 그 후배분들이라고 그러죠. 저보다 연장자분도 많이 계신데 이 공부나 이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후배분들이죠. 예,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 어느 정도 약간 책임감 어떤 그런 걸 좀 느끼고 책임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요. 1주부터 쭉 8주까지가 있는데 대부분 교재에 있는 딱 보시면 1편부터 쭉 나갑니다. 쭉 나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3편이 나가고 2편이 나가고 4편이 나가는 걸로 제가 2, 3편을 바꿨거든요. 2, 3편 그 차례를 중간에 3, 4주째 이때가 3주 이때가 4주차인데 제가 좀 바꿨습니다. 이번에 교재는 우리 정 교수님하고 같이 뭐 그 작업을 했지만 공저라고 하긴 그럴 정도로 정 교수님 원래 교수 그 책에다가 어떤 보완하는 정도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구조를 제가 바꾸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대신에 제가 볼 때 강의 강학상 강의 목적상 보니까 요 3장 3편과 2편을 좀 바꿔서 좀 강의를 하고 나야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가지고 그 순서는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계획표도 있다시피 이제 중간에 쭉 근제 파트 가면은 제가 이제 항상 써놨죠. 계산 유저라고 딱 해놨습니다. 계산 유저. 클레임 관련돼서 교재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나 어떤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가 자료를 제공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은 오프라인 강의 듣는 분들은 강의 때 배포를 해드릴 거고요. 온라인 강의 받는 분들은 강의 때 그 자료 올려드릴 거니까 자료실에 올라가서 다운받아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강의 시간에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뭐 조금 늦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일 때문에 못 왔다. 또는 급한 일에서 못 왔다 하면은 평일 강의니까 주말 전에 보통 이제 업로드가 되거든요. 이제 올라가니까 주말에 반드시 학원 측이 얘기해서 빠진 강의는 반드시 듣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다음 편을 나갈 때 다음 시간에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뭐 무술듯이 1편, 3편, 2편, 4편이 완벽하게 별도의 장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안 듣고 계시면은 안 듣고 오시면 제가 따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강의의 주안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도를 높이는 게 제 강의의 목적인데 그렇게 되면은 전주에 했던 걸 다시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여러분들은 보셨는데 한두 분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분들은 꼭 학원 측에 얘기해서 강의를 듣고 참석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잘하시면 제가 또 선물도 드려요. 하고 차량손사 할 때는 손해상사 강의할 때는 지금도 하지만 강의할 때는 한 번씩 점심도 같이 먹은 적 있고요. 차도 한 번씩 같이 마신 적도 있고요. 근데 뭐 제가 바빠서 이제 많은 시간을 못했는데 좀 가끔 퀴즈 내서 마치시는 분들 이제 커피도 좀 사드리고요. 좀 활기차게 좀 어떤 그 전문 어떤 지식만 전달하러 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라도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실무 부분 이렇다. 하지만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밖에 못 낸다. 요 정도 수준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문제 어떤 분이 그러셨다면서요. 일시퇴직금 문제는 뭐 실무에서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될 것이다. 나왔잖아요. 얼마든지 단순화시키면 나올 수 있거든요. 단순화시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셨으면 이쪽은 지우고 이제 38회 때
그 문제, 계산 문제 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계속 드리면은 이제 38회 때 얼마 전에 시행된 시험인데 38회 때 문제가 계산 1번 문제가 이제 1번 문제부터 계산 문제였죠. 문제 1번이 이제 가스 작업, 가스 설비 작업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누가? 거기서 보시면은 그 가스 설비 작업을 하던 그 설비 기사인 김땡땡 이분이 이제 다치신 건데, 그랬을 때에 이게 뭐 보험 계약 조건이 나왔죠. 제가 약자로 쓸게요. 까베책, 가스 배상 책임을 까베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우리 근제 사베책, 사용자 배상 책임 이두 가지가 가입이 돼 있다. 그럴 경우 김땡땡 이분은 어떻게 보험금이 산출되냐? 그러면서 단서조항이 있죠? 산재입니다. 산재가입입니다. 산재가입이에요. 결국 이 사베책 이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재급여금을, 그 급여 항목만큼을 손익상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먼저 각 보험별로 좀그 산정을 해보면요. 만약에 번호를 매길게요. 넘버링 1, 2, 3이라고 했을 경우, 당연히 무조건 일단 3이 먼저 처리가 돼야 되겠죠? 3이 먼저 처리가 됩니다. 산재가. 산재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1번하고 2번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가스배상 책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동차 같은 경우 대인배상 같은 경우 공부하실 때 보면은 자동차는 그 안에 담보가 여러분들 시험 담보가 대인 원투의 자손의 무보험처상입니다. 담보가 4개거든요. 4개 안에서 해봤자 그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달려다 외우죠. 면책조항을 외운단 말입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이나 근제는요 다못 외워요. 특히 책임보험은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 많은 상품들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면책조항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상품만의 특징 있는 면책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만 좀 키포인트로 외워두시면 되는데, 가스배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른 일반 배상에서도 면책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에 대한 근로자 면책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무보험과의 관계에서 의무보험 면책조항이 존재를 합니다. 의무보험이 있으면 다른 의무보험으로 받으십시오.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가베책 같은 경우 의무보험이지만 가스배상 같은 경우 의무배상이지만 가스배상에서는 근로자는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논외로 해야 되겠죠. 논외로요. 그렇기 때문에 3번과 2번 이두 가지를 구하라는 문제였거든요. 첫 번째 함정은 그것입니다. 거기서 피해가냐 못 피해가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가 나왔던 게 이제 일시퇴직금이죠. 일시퇴직금 문제인데, 우리 이 사람은 지금 5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요. 정년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여러분 시험 볼 때요. 꼭이 표를 그리세요. 표를 그려놓으세요. 뭐, 개호권이 아니면 일반 장애권이면은 정년이 아니라 만 60세까지. 우리 만 60세 가동연한. 까지 법적 가동연한까지 보고 이때가 사고일자 그럼 중간에 정년이 오겠죠. 지금 뭐 정년 60세까지 늘리고 있지만 대부분 아직 55세가 좀 있고요. 이제 그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가 쟁점이냐면은 이 기간까지는 수입을 세모로 해준다고 치고 이 뒷기간은 네모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세모는 실제 이 사람이 받고 있는 급여예요. 월 현실 소득에 산정할 때 내가 급여를 받고 있는 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네모는 뭐다? 시중 노임이에요, 시중 노임. 특별하지 않으면 시중 노임입니다. 보통 시중 노임을 인정을 하거든요. 평균 임금이라고 하고요. 요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계산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따른 호프만 계수를 주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뭐 계산이 얼마고 얼마고 이런 걸 얘기할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서 풀이할 때 필요한 팩트들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를 그려놓으시면서 그 정년 문제가 정년과 관련된 문제 나오면은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한 시장에가 나와도 동일합니다. 한 시장에가 나와도 한 시장에 나올 때는 뭐한 시장의 종료 기간이 언제냐? 그다음에 또한 시장애와 영구장애가 복합이 돼 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영구장애 기간이 있고 한 시장애 기간이 있으면은 썸 기간은 여기다 표현할 때 1이라고 하면은 요 기간에 해당된 기간은 장애율을 1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1만큼의 장애율이 나올 거잖아. 요런 문제 나오거나 이런 그 정년 부분이 나오면은 그려놓으세요. 답안지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아니면 연습지에다 그려도 되고요. 그려놓고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실무에서는 대부분 엑셀을 쓰거든요. 엑셀에다가 이제 그 날짜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꼭 희한한 게 사고일자가 그 사람의 생일 다음날 또는 생일 전날, 생일날. 거의 우리가 볼때 연도로 딱딱딱 떨어지게끔 나오거든요. 예, 좀 신기하죠? 맞추는 거겠죠, 당연히. 계산하기 편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놓고 하시면 좋고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진 않아요. 기간값으로 엑셀 표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고, 임금 집어넣고, 장애율 넣으면 알아서 호프만 계수 나옵니다. 나중에 썸값 해서 과실도 엑셀 넣고, 위자료 기준 금액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장애율도 맨 위에다가 한칸한칸한칸 두면 자기가 알아서 합산 장애율 나오고요. 그렇게 이용하지만 실제 시험은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노트북 한 대씩 드리면서 문제 풀라고 할수 없잖아요. 대신에 뭐 호프만 계수를 외워라. 이거는 바보고요. 호프만 계수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내년에 이제 39회 때는 계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전향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보통 쌀집계산기라고 얘기를 하죠. 쌀집계산기. 이제 메모리 안 되는 기능 없는. 주로 이제 회계 과목 보는 친구들이 이제 쌀집계산기를 이용하는데, 그런 쌀집계산기는 갖고 들어오게 할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분위기로는요. 그렇게 되면 출제위원들도 출제하기가 어느 정도 더 쉬워졌어요. 네,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과연 갖고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갖고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갖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보기도 편해요. 가지를 쳐낸다고 하죠? 가지를. 네. 쟁점 되는 걸 빼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나간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단위까지는 그렇지만, 10,000원 단위까지 나오게끔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함정을 좀 많이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 그거는 올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수업 중에는 계산기를 쓰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할 거고요. 계산기가 필요하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연습 목적이니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봤던 게 여기서 일시투자금이죠. 뭐 일시투자금 계산 방식 다 주어졌잖아요. 전제 조건으로 다 주어졌습니다. 일시퇴직금 산정 시 현가율은 몇 프로 난다? 이자를 5%에서 계산하라고 해서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걸 기본 그 법리를 좀 알아두면은요, 아니 기본적인 법리라기 그렇고 그이 퇴직금에 대한 시스템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쉽게 풀수 있는 문제. 입사일이 있죠? 뭐 2000년 땡땡땡 입사했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고일이 있죠. 보통은 사고일이 퇴직일로 합니다. 안 그러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사고일이 이때고 퇴직일이 틀리다 하면은 일시퇴직금은 이 퇴직 시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사고일로 다시 계산하니 많이 옥신각신합니다. 통상 시험 문제는 일치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법에 아니면 취업규칙에 있던 정년이 있죠. 이 시점에 사고 시점에 받는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이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는
그 당시에 받는 퇴직금이 계산을 해보니까 4,500만 원이래요. 우리 그 당시 문제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 문제에서는 4,500만 원이거든요. 4,500만 원이요. 그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보면요, 이 정년 씨의 퇴직금이요, 7,500인가? 정년 25년. 퇴직금은 간단합니다. 300만 원 곱하기 근속연수가 풀로 다 했다고 하면 원래 25년일 겁니다. 25년에서 이만큼 나올 거예요. 2, 3, 5, 6, 3, 5, 15, 7,500만 원이네요. 원래 이때 7,500만 원을 받아요. 그냥 요 소득으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요 금액을 받습니다. 이 시점에. 근데 이 4,500만 원도 원래 언제 받는 거예요? 이때 받는 거거든요. 이때요. 지금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가율 계산할 때 거기다가 그뭐 우리 학원 게시판에도 있지만 자녀 근속연수 그 전체 근속연수 25년을 해서 현가율을 결국 이 돈을 20점으로 땡긴 거죠. 20점으로 땡기니까 5천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못 받은 금액이 500만 원이다. 현가로 했을 때. 그래서 거기다가 과실을 곱해가지고 이제 산정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 7,500을 받는데 평가로 땡겨서 5,000만 원이야. 그럼 얘도 원래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왜 그렇게 이 산식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이 4,500도 원래 이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퇴직 정년 시에 받아야 되는데 그걸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땡겨주는 거죠. 그런 법리로 해가지고 500만 원이 나왔다는 거. 뭐, 그 외에 뭐, 위자료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 문제 풀 때 원칙을 좀,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나름대로. 왜 그러냐면, 그냥 주구장창 풀어지는 대로 뭐, 그냥 풀 것이냐. 쉬운 것부터 풀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위자료가 쉽다는 분들은 그냥 위자료만, 그 과실률 놓고, 장애율 놓고, 위자료만 산정하고. 그것도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원칙을 좀 세우시고요. 보통 우리가, 그 우리 손해 관련돼서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거든요. 3분설은 적극 손해, 소극, 위자료 이렇게 하고 세 가지로 나눈다 해서 3분설입니다. 그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3분설의 입장으로 문제를 풀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그래서 적극 손해에 해당되는 손해가 치료비나 뭐 향후 치료비나 개호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치료비 부분이나 개호비가 되고 소극 손해 같은 경우가 이제 휴업이나 뭐 상실이라고 하는 뭐 일시일 수익이라고도 하고요. 위자료는 이제 위자료겠죠. 뭐 이런 항목으로 전개를 해서 푸신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하신다든지 뭐 아니면 자기만의 편한 방법을 하시되 가능하면 추천해드리고 싶으면 이 3분설의 입각에서 하야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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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거꾸로 뒤집어서 위자료부터 구하고 거꾸로 구하든지 근데 뭐 치료비 산정했다가 휴업급여 산정했다 휴업손해 산정했다가 개호비 갔다가 상실수익 갔다가 들쭉날쭉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들쭉날쭉 하지 마시고 어떤 구분값은 주시고 그 안에서는 약간씩 뭐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 뭐를 먼저 계산했나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분값을 갖고 계산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구해진 값들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산재에서 산업재해에서 받는 급여들 뭐 지금 이 건 같은 경우가 4만 건이었죠? 이 건이 이거였다, 작업에 밝혀졌다, 사망이죠? 예. 유족급여하고 이제 그 장제비 부분을 이제 산정을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장례비 같은 경우는 산재가 더 많기 때문에 산재에서 주는 최저 급여가 우리 보통 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공제원은 없기 때문에 아예 계산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건 써줘야 되겠죠. 왜 없다? 그냥 안 썼다. 맞았어요. 정답 맞죠. 장례비 없습니다. 왜요?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래서 없다. 이 사람이 알고 없다고 한 건지 모르고 없다고 한 건지 모르잖아요.
간단하게 이유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하니까 뭐 한도 이하에 나왔네요. 1억 3,256만 원 나와서 지급해야 된다는 게 1번 문제였고요. 시간 내상 좀 간략하게만 짚어볼게요. 2번 문제도 계산 문제예요. 네, 2번 문제도 계산 문제 네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 배상 이상하게 가스 사고 작년도에 좀 가스 사고들이 많긴 많았지만 예전부터 가스 대형 사고들이 많았지만 또 까베 책이에요. 가스 배상 책임이 있고 영업 배상 이게 시설 소유죠? 네. 시설 소유 시소유라고 할게요. A가 있고 영업 배상 시소유 비계약이 있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결국은 중복보험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배상 책임이 의무보험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업배상 책임에서 일반적인 면책조항에 뭐가 있으냐면은 의무보험 있으면은 이 의무보험부터 받아오십시오. 의무보험 면책조항이 있거든요. 의무보험에 관련돼서는 그 손해를 초과하는 걸 물어주는 거지 그 부분을 제외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 있죠. 가스배상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1차적으로 보상이 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영업배상 A, B가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거든요. 잘못해버리면은 까베책, 영업배상 A, 영업배상 B 이 세 개를 다 중복보험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그래도 문제가 간략하게 됐죠. 일시수익, 과실 얼마에 일시수익 얼마, 일시퇴직금 얼마 다 계산해 줬잖아요. 쌍그리 계산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위자료만 좀 추가적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이 문제는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시소득이 2억, 일시퇴직금이 2,800, 과실 상계하니까 1억 1,400, 그 다음에 위자료 8천만 원 기준에서 과실 50% 하니까 5,600. 그래서 소개가 나온 이 사람 과실 상계 이후에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었죠. 1억 7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쉽게 구하셨을 거예요. 과거에 보신 분들 또는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구해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야죠. 과연 까베책에서 어떻게 되냐. 지금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죠. 4만 건이냐 4만 건이요. 주어진 조건으로 쭉 해서 나오는데 고객 이 땡땡이가 사망했다. 4만 건입니다. 근데 뭐 왜 장례비는 안 들어가요?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이 부분에서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일실 수익에 다 포함이 됐다라고 보고해도 되고요. 정하시면은 여러분들 집어넣고 풀어도 문제 없겠죠. 장례비 얼마인데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전제에 풀었을 때 1억 7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스배상 책임 같은 경우 사망 같은 경우에는 최저보험금 2천만 원 최대 8천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까베책 8천만 원을 빼겠죠. 8천만 원을 딱 빼니까 얼마입니까? 9천만 원이죠. 남아있는게요 이 9천만 원을 가지고 이 A, B 보험 두 개다가 분담을 시켜야 되겠죠. 각각의 보험들은요 그 일반적인 배상 책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동일하면은 재물보험이요. 죄송합니다. 일반 재물보험은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동일하면은 가입금액 안분 방식 상법에 나와 있는 대로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다르면은 독립책임액 안분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독립책임액 안분 방식으로 안분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문제를 보면은 비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이 2천만 원이에요. 보통 시설소유는 이렇게 큰 금액 주진 않거든요. 보통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에서 보통 끝나고요. 의사배상이나 이런 게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건설공사의 TPL, 제3자 배상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조금 특이하게 문제를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러면 이 9천만 원이라고 할 때 먼저 A 시소유에서는 다른 보험이 없다라고 다 간주를 해보세요. 다른 보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약관에 보면
무엇을 보상하는지가. 그러면 100만 원을 초과해도 8,900이죠. 100만 원을 빼면 8,900이라는 손해가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함두가 얘가 5천만 원입니다. A보험. 그래서 여기는 독립책임액이 5천만 원인 거고, B보험은 보니까 한도가 10억입니다. 10억이고 자기부담금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9천만 원에서 자기부담금만 뺀 7천만 원이 독립책임액이겠죠. 이 두 개를 다 주면 어떻게 돼요? 1억 2천이 되기 때문에 손해인 9천을 넘잖아요. 그래서 이걸 독립책임으로 안부를 하면 되겠죠. 1.2분의 0.5, 1.2분의 0.7 곱하기 이제 9천. 그래서 계산하면은 요즘 계산을 해놓으니까 다음과 같이 나왔죠. 3,750. 여기가 3,750만원, 여기가 5,2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가스배선 8,000, A 시소유 3,750, B 시소유 5,250.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은 간단해요. 다시 한 번만 보세요. 계산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실제 시험 답안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쓰셔야 되겠지만 설명드리는 건데 계산이 복잡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스배상, 의무배상이 먼저라는 거, 그리고 나서 A와 B가 중복보험이 걸리기 때문에 안분한다는 거, 안분 시에 독립책임으로 한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작년 38회 때 2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와서 3번 문제 좀 볼게요. 문제 3번 보면은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복합장애율을 하라는 거예요. 복합장애율이요. 뭐 복합장애율 뭐라고 하면 이건 뭐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뭐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하죠. 그냥 앉아서 그냥 물 마시는 거예요. 뭐 물 마시다 체할 수도 있겠지만 물 먹는 정도 수준 문제인데 좀 쟁점은 있어요.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쟁점은 좀 있어요. 그 장애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보통 우리 정형외과 OS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외과 같은 경우는 GF라고 하죠. 제너럴로 했고 서전 했고 일반외과라고 하는데 정형외과 장애가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경추 HMP로 50%를 받았대요. 50% 있지도 않아요. HMP 최대는 24%입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이에요. 근데 뭐 시험 문제 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됐는데 기왕증 20%가 있고 그 다음에 요추 HMP로 30% 장애를 받았대요. 기왕증은 50%. 아니 뭐 이거야 간단하죠. 여기서 먼저 살펴보면은 50% 장애인데 기존 질환이 20%가 있었어요. 악화시킨 게. 그럼 80%만 쳐주면 되죠? 5, 8에 40. 얘는 40%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3, 5, 15. 15% 장애가 나와요. 네, 이거는 뭐, 산소만 하면 풀니까 푸는데, 그리고 외과에서는 비장파열에서 10% 장애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만약 40%를 A라고 하고, 15%를 B라고 하고, 10%를 C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요. ABC라고 저는 내겠습니다. 우리 그 저기 모범 답안에 우리 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A와 B와 C를 다 그냥 합산하니까 그 중복장애, 복합장애를 구하니까 54.1% 나온다. 이렇게 풀이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 출제 위원이 어떤 의도로 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무에서요.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이나 책임 보험 쪽 파트에서 또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를 그 과거에 이제 그 해설집을 좀 하셨던 교수님들한테 가면은 그분들은 이 경추와 요추 골절 말고 HMP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의 동일 부위로 보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볼 경우에는 여기는 15%는 인정하지 않고 크게 준 이 40%만 인정한다라고 보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교수님들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A 플러스 C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약간 좀 논쟁의 요소는 있는데 A, B, C를 더해서 푸셨거나 A, C를 해서 푸셨거나 관계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써줬다고 하면은 채점 단계에서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 이 문제는 복합장애율 계산에 대한 부분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본 거고요.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정의를 해주고 풀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구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뭐 여러 개 ABC 세 개 있으면 뭐 어떻게 하냐 AB 어떻게 하냐 막 하시는데요. 그 보통 실무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큰 거 큰 녀석들부터 더해라. 그러고 나서 더해라. 그러니까 1, 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 관련 없어요. 거꾸로 해도요. 네. 어떤 것부터 합산하든 간에 아무 관계없이 똑같은 값은 나옵니다. 가장 큰 장애율과 가장 작은 장애율을 합산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장애율을 합산하든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큰 것 순서대로 합산해도 똑같은 장애율은 나옵니다. 장애율 차이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보통은 이제 큰 것부터 합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개를 더한다면 A와 B를 먼저 더해주고 A, B, C를 동시에 계산도 가능은 해요. 근데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도 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A와 B를 합산하고 나온 값과 C 장애율을 합산해주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이 두 개를 하게 되면요. 40%죠? 플러스 100 마이너스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6 곱하기 10, 6%. 그래서 46%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기를 안 썼잖아요. 이번 시험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46%를 출제자가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의심은 좀 가요. 이렇게 되면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계산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계산기 안 쓰고는 계산하기가 힘들고 옆에다가 열심히 메모지에다가 막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떤 걸 쓰든 관계없습니다. 이유만 써주면 돼. 이유만요. 실무에서는 이렇다. 이걸 동일 부분으로 만약에 단서로 전제조건으로 이게 신체감정 결과다.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라고 하면은 그대로 해줘야 되겠죠. 거의 대부분 채택을 하시니까요. 조금 이슈가 됐던 문제가 3번입니다. 그 부분이요. 그 다음에 위자료 계산은 빼고 이해보험금 계산인데 이해보험금은 뭐 거의 또 동일하니까 복합장애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셔서 4번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 4번은 복잡합니다. 재물손해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지금은 1차 2차 사고를 냈거든요. 1차 2차 사고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 4번은 사고가 1차 사고가 있고 그 이후에 2차 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한도 관련돼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투숙객 A, B가 있고 뭐 그 소송 비용이나 원수간 복구 비용이나 여러 가지 좀 쟁점됐던 내용들을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뭐 배상 책임에서 담보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좀 고려를 해서 풀셨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크게 보면은 1차 사고 때 보면은 손해액이 계산이 돼 있잖아요. 손해액은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투숙객 A는 1억 5천. 그러면 1억 5천에서 그 보시면은 자기 부담금이 사고당 여러분들이 이 제가 올해 뭐 나중에 강의할 때는 그걸 좀 할 건데 약어들도 좀 공부를 할 거거든요. 약어. 영문 약어. 과거에 한번 1종에서 그런 적 있어요. 1종 문제 중에 패키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패키지 재물보험인데 이 패키지 문제를 전통적으로 한글로 내다가 계약 조건을 2011년도에요. 2011년도에 한번
영문을 그대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영문을요. 엄청나게 좀 많이 좀 쇼킹했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1차, 2차 사고를 냈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사내자격, 회사의 사내자격 객관식, 주관식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냈냐면은 저는 여기다 플러스 3차 사고까지 해가지고 어떤 걸로냐. 연간 한도. 연간 한도 초과를 만들어 버렸어요. 3차 때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손해액 계산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손해액은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증권에 집어넣을 때 이 함수를 어떻게 소진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간단합니다. 계산은요. 개념만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기 한 거예요. 지금 요건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사고당 한도냐, 인당 한도냐, 그러니까 인당 그 한도도 있고 사고당 한도도 있고 인당 자기부담금도 있고 사고당 자기부담금인데 웬만하면 자기부담금, 디덕터블은 다 사고당입니다. 사고당, 한 사고당 얼마. 계약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자기부담금은 사고당 100만원, 뭐 신체는 1인당 1억, 한 사고당 2억. 그러니까 지금 1차 사고에 보시면은 A라는 사람이 손해가 1억 5천이에요. 면책금 빼요. 1억 4,900이에요. 근데 B가 1억 2천이에요. 둘 다 1인당 한도 넘었죠? 1인당 한도가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A한테 1억 주고 B한테 1억 주고 하고 끝내야죠. 재인사고에 대해서는요. 대신 자기부담금을 소멸하겠죠. 초과했으니까, 한도를 초과했으니까. 사고당 한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럴 경우 이제 1차 사고에서 보시면은 응급처치 및 호송비용이 있습니다. 수습객에 대한 호송비용. 이게 이제 손해방지 경감비용으로 볼 것이냐. 그 부분이죠. 만약에 그 호송비용이 긴급하게 호송한 비용이 뭐 어떻게 됐든 한도가 다 나갔다고 해도 이게 만약에 손해방지 쪽 비용이다 하면은 우리 영업배상에서 손해방지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해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도를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아냐 모르냐를 물어본 거죠. 초과했어도 지급을 해야 된다. 이 손해방지 비용 때문에. 그래서 1차 사고는 그렇게 지급이 된 거고요. 당연히 그 조명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조명시설은 이제 우리 시설이나 재물이잖아요. 이거는 배상 책임이지 재물 손해잖아요. 근데 계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배당 책임은 아니다. 재물에서 받으면 된다. 그것까지 풀라고 했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겠죠. 풀라고 해서 나쁜 사람인 것 같고요. 2차 사고 보면은 이제 쭉 돼 있지만 연간 한도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연간 한도는 없고 그 2차 사고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결 금액 9,600만 원, 소송 비용 1,000만 원, 온수감 복구 비용 500만 원 쭉 해서 보니까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한도에 들어간다고 했죠. 보상 한도에 들어갑니다. 손해방지 비용은 보상 한도를 초과해도 주지만 소송 비용은 안 줘요. 그래서 소송 비용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 금액을 합치니까 1억이 넘죠. 그래서 2차 사고는 그냥 1억만 주면 된다. 2차 사고는 그래서 1억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게 문제 답이었죠.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개념만 아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작년 1번, 2번, 3번, 4번, 죄송합니다. 올해 38회 1번, 2번, 3번,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이거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후배들이 해가지고 풀어봤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풀어봤는데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기본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그 시간 내에 90분에 7문제 푸는 거 시험장 가게 되면 조금 긴장하겠죠. 저도 좀 오늘 좀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약간 말이 버벅버벅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다시 한 두 달 동안 이제 강의 안 하고 좀 쉬었더니 좀 입이 이렇게 좀 굳어 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요. 긴장이 좀 릴렉스 풀리고 나서 연습하듯이 막 풀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제가 간략하게만 한 거고요. 실제 본 수업 들어가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좀 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양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법학을 공부한 법학도가 아닙니다. 전 학부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은 이제 금융정보 쪽에 박사과정에 입학을 휴학 중인 상태인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가 책임보험 하면은 법리적인 거, 법률적인 거 막 이렇게 하죠. 네. 모든 법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 풀 그러니까 필요한 정도 그리고 실무할 때 필요한 범주 정도의 어떤 리걸 마인드를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며칠 전에 한번 식사하다가 법대 나온 후배가 한참 다른 부서에 있는 후배가 얘기하다가 저기 형님 법대 안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스로 아니야 나 공돌이야. 네. 공대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렵게 그만큼 공부를 한 겁니다. 저도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공부한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아니 뭐 제가 이 과목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합격 보장 못하죠. 못합니다. 네 과목 중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 과목이 여러분들에게 구세주와 같은 어떤 점수, 평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아주 전력 과목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요. 아니면 정말로 포기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과목만큼은 발목 잡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허언이라고 들으시면 할수 없고요.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